그래서 제가 할게 뭐냐 하면 수분 조절이에요. CA는 직뿌리 펌제이면서 직아이롱도 할 수 있는 펌제입니다. 자, 얘 CA를 이렇게 염색볼에 따르세요. 펌아볼에 이렇게 따르신 다음에 히카의 아쿠아프레틴 A를 한 펌프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아쿠아프레틴 A를 넣느냐 하면 CA가 들어가는 모발 속에 들어가는 큐티클층을 안정적으로 해서 환원제가 잘 침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그냥 딱 잡으시고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네, 자, 얘는 첫뜸이 없이 그냥 조금만 제가 지금 이제 온도를 제가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대로 있으면 되지만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요거는 지금 13, 아, 이거요? 지금 아, 이렇게 해서 원장님 온도 이렇게 봐서 온도가 얘가 머리가 조금 안 되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게 천천히 그냥 얘가 이게 마르면 원장님 얘가 끝이 잘 올라와요. 그러면 끝뜸 없이 이렇게 첫뜸 없이 그냥 끝뜸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이러시는 거예요. 먼저 약을 많이 받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쿠아프로틴 A가 들어가서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넣으신 다음에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먼저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시면 얘가 말라요. 마른 상태에서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는 머리들은 몇 도 정도예요? 그 먼저 아까 제가 이렇게 본 대로 딱 몇 도가 아니라 얘가 툭 풀려. 그럼 온도를 올리면 돼. 근데 내가 했는데 백화 현상처럼 너무 과한 것 같아. 그럼 온도를 내리면 돼.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뿌리 살리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느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남자들 같은 게 이렇게 굳이 숨 안고 막 이렇게 저기 하면 이러면 뿌리 안 살리고 그냥 막 들어가죠. 우리 원장님 봐봐봐. 시간 아까 우리 그 15분에 있잖아요. 그냥 놀아가면서 그냥 실실 해가면서 그냥 이게 그게 포인트예요 원장님. 네. 지금요. 네. 약을 네. 얘가 그냥 환원제만 들어갈 수 있는 약만큼만 바르면 되지 너무 과하게 바르지 마세요. 과하게 수분이 지금 있는데 뜨겁지 않아요? 손님이 뜨거워하지 않겠지? 뜨거워? 약이 없어요. 빗을 들고 있어서 약이 여기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빗을 뜨거워? 안 뜨겁대요. 이게 아쿠아프로틴 A가 들어가면 찬성질이라 그렇게 안 뜨거워요. 폴리 있어요. 폴리 분사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조금 기다렸다가 와인딩 들어가시면 훨씬 편해요. 끝이 다 들어가면 이렇게 끝이 글러브가 끝이 다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 틈 좀 구부려주고 느낌이 있어요 원장님. 이렇게 아 이게 이제 와인딩이 다 돼서 열이 다 들어갔구나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수분 한번 올려주시고 이런 데는 뭐 굳이 그렇게 그 강하게 할 게 아니니까.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장님들한테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한 우물만 파다 보면 어디선가 모르게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는 그런 게 그러니까 어디선가 누군가가 표현은 안 하지만 다 그게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 잠깐만 나 머리가 그렇다고 얘기해 주지.
그냥 보고만 있어. 웃기만 하고. 그렇고요. 얘 아이롱은요, 원장님 하고 나면 이 아이롱에 펌제가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닦아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까묵까묵해져요. 수건으로 닦으면. 네. 잔열이 있을 때. 아니, 물수건으로 해서 잔열이 있을 때 닦아 주셔요. 그래야 이 글러브에 깨끗하게 쓸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약이 계속 타서 이렇게 그 이거는 얘 뜨거운 데 견디는 건가 봐. 네. 뜨거운 데. 네네. 그거 진짜 좋네. 그거요? 이제 그 왜 연령층이나 원장님 뭐 나는 좀 뽀글한 거를 원해요 하면 어떻게? 작게. 그렇지, 얇게 뜨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예요 원장님. 그런 다음에 굵게 넓게 뜨고 그냥 쭉쭉쭉 마르시면 더 좋아요. 확실히 올해 연륜이 있으셔가지고 원장님이 치마 딱 포인트를 얘기하시면 내가 말 안 해줬는데. 아니, 내가 말 안 해주거든. 뚜껑 때도 얘기 안 했는 거를 그 포인트를 팍 집어내서 말씀을 하시면. 근데 남자 머리는 느낌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요. 그죠? 그럼요. 꼬부란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그냥 이렇게 실컷만 쭉 뽑아줘도 되게 좋아해요. 아니, 그건 뿌리. 아무래도 뿌리가, 우리 중년들은 이렇게 뿌리가 살면 이 커트가 결도 예뻐지고 뿌리가 살면서 커트 자체가 디자인이 예쁘게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중년들 되고 나면 여기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오늘 피카에 있는 직뿌리 펌제, 예, CA는 직뿌리 펌제이면서 직 아이롱도 할 수 있는 펌제입니다. 자, 예, CA를 이렇게 염색볼에 따르세요. 펌업볼에 이렇게 따르신 다음에, 예, 아쿠아프로틴 A를 한 펌프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아쿠아프로틴 A를 넣느냐 하면, CA가 들어가는 모발 속에 들어가는 큐티클층을 안정적으로 해서 환원제가 잘 침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또 단백질이 부족한 것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전처리용으로도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커트를 하시고 나서 지금 이 부분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CA는 피카의 뿌리 펌 전용 펌제입니다. 자, 이렇게 뿌리를 살려야 될 부분만, 네, 이렇게 발라주세요. 제가 이렇게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커트 치시면서 뿌리까지 살리신다면, 수리에 아마 제가 생각에는 샵에 효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뿌리를 도포해 주세요. 자, CA입니다. 위에서 각도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자, 13mm 들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번 이렇게 살짝 아이롱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섯. 피카는 더블러 뿌리를 살려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더 확실하게 살아요. 이렇게 하고 제가 해본 결과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고객님 오셨는데 붕 살아있어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자, 13mm로 먼저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두신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자, 이렇게 하니까 더블로 뿌리에 굉장히 많이 살아요. 원장님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커트 고객님이 오셨을 때 뿌리가 살아서 볼륨이 살면 결도 예뻐지면서 커트가 자동으로 예뻐져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어만들은 커트하면서 뿌리 펌을 많이 해요. 직뿌리예요. 그러니까 연화펌은 아니죠. 열펌이기 때문에 직으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시시나요? 더블로 뿌리가 살아있는 게 네, 이렇게 해서 중화하겠습니다.